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66장에서 이제 12절부터는 예루살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예루살렘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계속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데 신약시대 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사람이 우선은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하게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병도 없고 장애도 없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일단 몸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늘 가정이 불화하고 전혀 부모의 보살핌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좀 건강하게,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몸은 건강하게 태어났을지 몰라도 가정에 평안이 없고 부모의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또 비뚤어진 인격을 가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비슷하게 그런 원리로 신약복음 시대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한 체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이 또 변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던 이 예루살렘,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병들고 힘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 때는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쭉 보시면 은혜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로 변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난 그 우리의 영혼이 충분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모여서 성찬식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게 이제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 새로 만들어질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에는 은혜가 메말라서 서로 갈등하고 마음도 미움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물론 사람이 세운 모였기 때문에 그 갈등도 분열도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제 다른 빌립보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조금씩 그런 것들은 있지만 또 은혜가 덮어버리고 또 문제가 또 이렇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고, 구약의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신약 복음 시대와 구약 시대가 무엇이 다른가? 태어나는 그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약한 체질의, 조금 전에 아이들 태어난 걸로 비유를 해보면 약한 체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었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있죠. 그들을
지켜주는 인큐베이터가 율법이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가끔가다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 가보면 백혈병에 걸려서 머리를 다 깎고 모자 쓰고 휠체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보면서 밖에 전혀 나가지 못하죠. 마음은 고운데 육체가 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율법 안에 딱 구약시대 때는 갇혀져 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테두리로 임시방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두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놔도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다윗같이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몰라도 보통은 그냥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너무나도 이렇게 약한 그런 영적인 체질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의 죄를 보고 또는 이방의 우상 숭배나 죄가 침투를 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로 빠지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쭉 살펴본 대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그래서 실패해서 다 버림받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약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항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병에 걸려도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열이 39도까지 가면서도 엄마 젖을 빨고 건강하게 또 잘 치료돼서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주 강합니다. 웬만큼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막 이겨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이나 시험도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즉 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강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비하면 정말 얼마나 성령이 교회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비해서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랬는데, 문나라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더 큰 권세를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죠. 이게 뭐냐면은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영광도 귀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영광도 성령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 뭐 뛰어난 예술 같은 것도 성령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세계를 아름답게 하셔서 이 세상이 지옥같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근데 그 일반 은혜를 그냥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못하고 소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세상 것은 돈 있으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좋은 의료시설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루살렘의 영광은 교회는 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영광은 인생에 실패했던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나 교육은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칼빈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어머니가 필요 없습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먹여주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이제 인격이 다듬어지고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형제자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발을 씻기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자라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의 공급을 받을 때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100배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고 죄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교회에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었을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연한 풀은 막 자라지 시작하는 풀을 말하죠. 뼈가 마치 풀이 자라듯이 쑥쑥 자라면서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처럼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다른 어떤 풀보다도 처음에는 작았지만 커져서 새가 날라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모습을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 있는 교회, 영광의 권세가 있는 교회,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